다음 선수입니다. 네, 전북 1위 남성여고 박도현 선수입니다. 네, 박도현 선수 역시 고등학생 선수인데요. 네, 다시 한번 루트를 관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여자 결승전에서 이 3명의 고등학생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출전을 했던 이가희 선수가 경기를 마쳤고요. 네, 박도현 선수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두 번째로 출전을 해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박도현 선수 지금 1위 남성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예요. 네. 그런데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선수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거, 함께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 한국 스포츠 클라이밍계의 발전이 굉장히 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도현 선수가 이 출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쁠 것 같은 게 오늘도 출전한 선수들 중에 송한나리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또 세계적인 클라이머 김자인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자인 선수가 뛰어야 하는 그 루트를 네. 해결해야 되는 루트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생 선수들. 네, 그렇죠. 네. 선수 소개부터 루트 관찰할 때 또 이렇게 경기를 하는 순간에도 아, 내가 세계적인 클라이머 김자인 선수와 함께 경기를 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선수에게 좋은 그렇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경험이 됩니다. 네. 예, 본인이 등반한 루트를 김자인 선수에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내가 등반할 때는 어땠는데 김자인 선수가 등반할 때는 어땠는지 지금 예, 과감한 동작이었어요. 예, 다음 공부에 넘어갔네. 조금 모자란데. 박도현 선수. 과감한 동작을 펼쳤지만 이 다음 동작으로 펼치기 전에 추락을 했는데요. 지금 추락 직전에 왼손을 잡는 동작에서 지금 몸이 한번 공중에 떴어요. 네. 그때 이제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왼손의 데미지가 좀 더 많이 가해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른손을 정확히 던지질 못했어요. 네. 과감하게. 박도현 선수 그래도 마지막까지 손을 뻗어내면서 플러스를 얻고요. 이렇게 되면 13 플러스가 기록이 됩니다.